반갑습니다. 열통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지금 레이어드로 지금 약간 커트를 쳤어요. 그리고 시컬 펌을 할 건데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네,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모발도 굉장히 가느시면서 이 부분은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또 항상 묶고 있어서 견인성 곱슬이에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저희 피카는 전처리 없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를 세 펌프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손상이 심한 부분에 먼저 도포합니다. 자, 원장님들 모발 진단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C3를 할 것이냐 C2로 할 것이냐 그거 판단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C3를 바르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건강하면서도 모발이 가늘면서도 곱슬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믹스해서 이 부분은 또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고 나면 손상된 머리와 버진이 있는데 경계선이 있겠죠. 거기는 어떻게 도포하나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쭉 빗질 하시면 되겠어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어때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 pH 9.5예요. 거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네, 여기다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믹스해서 자, 봐주세요. 지금 1차 연화를 한 거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앞전에 도포했던 그 환원제들을, 펌제들을,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걷어내고. 자, C1을 재도포 하겠습니다. 그럼 미친 연화가 되겠죠. 그러면, 자, 아까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이 손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반짝반짝하고 통통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해졌다라는 얘기겠죠. 예, 이 부분이 이렇게. 네,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어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펍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리페어 클리닉이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제가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원장님들이 깊은 연화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자, 이때 물고 나무 서기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딱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쓰면 어때요? 연화가 잘 된 거겠죠? 네, 이렇게 하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코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네, 모발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 가는 연모예요. 거기에 네, 모발도 굉장히 가늘고 곱슬이면서 두피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모발이라 볼륨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블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할게요. 자, 13mm 이렇게 많이 살죠. 이대로 그대로 판넬 드시고 17mm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네, 이렇게 하면 더블로 뿌리를 살리면 아마 네, 뿌리가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굉장히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뿌리를 제가 또 세로로 한번 살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국대화되게 굉장히 많이 뿌리가 많이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세로로 또 한번 또 살려 보겠습니다. 13mm.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게 가능해요. 네, 짧은 것보다 봉이 길어서 우리 아이롱이 피카 아이롱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국대화로 뿌리를 굉장히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네, 원장님들 한번 이런 테크닉 또 눈여겨보셨다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살 거예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뿌리를 살려놨고요. 자, 우리 고객님은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측을 먼저 할게요. 우측은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제가 첫 번째는 제가 지금 19mm예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반 정도 C컬펌만 할 건데 네, 한 바퀴 반 정도만 할 거예요. 자, 이제 수분틈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천천히 네, 와인딩 하시면 돼요. 연모예요. 가는 연모시거든요. 그리고 곱슬도 심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또 모발 끝에는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덮개 아이롱을 집어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손잡이에 온도 체가 있거든요. 버튼을 꺼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바퀴 맞게 됐죠? 예, 온도를 꺼주시는 거예요. 손잡이에 온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아이롱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저온이 되는 거고 덮개 아이롱의 열을 고온을 활용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19mm로 하고 있습니다. 19mm로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한 바퀴 반만 제가 와인딩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연모에 곱슬이 가는 모발이에요. 가는 모발에다가 곱슬기도 있고 또 모발 끝에는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에 온도 체크가 있거든요. 이걸 꺼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됐죠? 싹 다려주시고 또 네, 이렇게 다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아이롱은 저온이 되는 거고 덮개 아이롱은 어때요? 고온으로 해서 얘를 구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9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건조됐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19mm로 할 거예요. 19mm. 네, 자, 네,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하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 정도 예, 19mm예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면 자,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시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예요.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신 다음에 여기 손잡이에 보시면 온도가 있거든요. 그걸 꺼주세요. 네. 왜 꺼줄까요? 네, 머리가 손상이 돼서 건강하다면 제가 고온으로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머리가 손상이 돼가지고 제가 아이롱은 어떻게 해요? 저온으로 하는 거고 덮개 아이롱에 고온을 지금 온도는 180도예요. 180도로 활용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넘어갈게요. 네, 좌측도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도 제가 19mm예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그냥 퀵하는 봉이 길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급한 마음 먹지 말고 네, 천천히 충분히 네,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잡이 꺼주시고요. 자, 이제는 아이롱은 저온이 되겠죠. 제가 고온으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아이롱 속에는 저온이고요. 덮개 아이롱 겉에는 고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너무 쉽죠? 네,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우측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번에는 22mm로 할게요. 22mm. 자, 22mm. 자, 수분 건조 한번 싹 이렇게 끝까지 해주세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이렇게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있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천천히 하니까 올라오죠?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자, 네, 어때요? 잘 올라오죠? 네, 천천히 하시면, 네, 피카는 이게 봉이 길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천천히 하셔도 빨리 끝나요. 네.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딱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꺼주세요. 네, 저온이에요. 왜냐하면 모발 끝이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끄고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만 고온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려주세요. 네, 자, 껐으니까 잔열의 저온과 덮개 연예인 펑기의 고온이 만나서 네, 컬을 형성하는 거겠죠. 네, 재밌어요. 이렇게 곱슬 머리를 이렇게 다리면서 윤기를 낼 수 있는 거는 피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곱슬 머리에 웨이브를 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벌써 오른쪽은 끝났어요.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네, 우리 고객님은 곱슬에다가 가는 모발에다가 숱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네, 또 머리는 손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보통 고객님들 모발이 굉장한 이렇게 그 복잡한 조건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피카랑 하시면 네, 이 복잡한 조건도 다 극복하면서 저희가 예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천천히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손잡이 요거를 이렇게 꺼주세요. 꺼주시고 그 다음에 덮개 연예인 덮개를 딱 고온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가려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곱슬도 가려주고 온도도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날려주시고 한번 날릴까요? 네. 자, 곱슬을 피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자, 곱슬은요, 웨이브 그냥 만들어 놓으면 지저분해요. 피면서 웨이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자, 보시면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앞쪽에 2개, 8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저희 폴리필 마스크 오일을 가지고 크리닝을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탄력있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오, 뿌리는 많이 살아있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 어머나, 정말 예쁘네요. 가는 연모에 곱슬기도 있었는데 곱슬기도 다 펴지고, 네, 결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손상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다 잡혔어요. 네, 대단합니다. 예, 다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